누나 입신 쓴 거 갖다 줘. 수근 형한테. 미스 코리아 진 서울 진입니다. 아름다운 꽃이 서리. 미스 코리아. 소개 코리아 기다리는 98년 미스 코리아 진 김상영 서울 진. 야 30년 됐거든. 야 30년 30년 됐네. 2018년이니까 2018년. 지금 88년 미스 코리아잖아. 올해 2018.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장. 맞아 심사위원장. 기사 봤어. 아, 그 같이 서 있는 사진 나 본 것 같아. 근데 그게 미스 코리아 그 대회가 생기고 처음이래. 내가 아주 공정하고 바르게 잘 뽑았지. 그 보는 기준도 점점 바뀌지. 88년도랑 지금 2018년도랑 이렇게. 그런 게 어딨어.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 뽑는 게 똑같지. 맞아. 그러네. 아니 선미 1988년에 갑자기 김희철 뽑았다가 2018년이라고 강호동 뽑을 수는 없는 거 그런 거예요.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다고. 내가 그렇게 팩만 떨어지는 질문을 했다. 그러면 외모가 예쁜데 마음이 안 예쁘면 그 사람 미스코리아 진 된다고? 마음을 어떻게 봐. 근데 그렇진 않고 이번 진한테 나는 점수를 더 많이 줬던 거는 굉장히 말을 하는 거에서 그 사람의 그 내적 아름다움을 봤어. 아니 결국엔 이쁜 사람을 뽑는 걸까? 뽑아놓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걸까? 뭐 왜 저런 사람이야?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생각하는 거. 이게 질문이 뭐냐면 원래 빛이 있던 걸까? 살다 보니까 빛이 생긴 걸까? 다르지. 다르지. 나도 이해를 하는데. 미치겠다. 브랜드 평판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권들이랑 대화를 못 나누게 하는 게 있네. 나는 이 버핑 아친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어. 브랜드 평판 하위권 친구들. 힘들어. 부평하라고? 완전 나는 아친. 부평아친. 부평아친. 죽은 말이야, 부평아친. 대화가 쓸지 못하겠다니까? 하지 마라. 이래서 우리가 브랜드 평판이 안 좋은 거야. 나는 이해를 해. 나도 이해해. 야, 너는 또 너 어저께 범죄의 전쟁 봤지? 야, 우리 입신하면 안 돼? Let's go. 입학신청서 성명 김성령. 성령의 별명은? 갓성령. 갓성령. 이렇게 부르는 게 좀 길다 싶으면 사람들이 여신으로 부른대요. 알잖아, 영철아. 나 여신 아닌 거. 내가 어떻게 알아? 나한테 왜 도와달라고 그런 거야? 분명히 갑자기 영철아 알잖아. 너 나랑 닭 먹었잖아. 닭 먹으면 여신 아닌 거 알아? 여기 소탈하고 되게 재밌더라고. 소탈했던 건 인정. 맞아.